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제가 후진항을 갔다 왔는데요. 말 잡으셨어요? 후진항을 갔다 왔는데요. 네, 마땅히 낚시할 만한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. 아, 여기 사장님이 학꿍치를 한 마리 잡으셔갖고 통에다 넣으셨습니다. 아, 예, 여기도 한 마리 잡으셨고요. 아, 오전과 같이 오후에도 잘 나오네요. 지금 3시 넘어서 3시 한 반쯤 됐을 것 같습니다. 시간이. 자, 오전에 많이 나왔는데요. 예, 지금 만두 시간이 6시입니다. 근데 곧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학꿍치 낚시는 오전에 두 편씩 보여드렸으니까 저거 하고요. 오늘은 숭어 훌치기 낚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. 그러는 사이 저기 뭐 숭어도 올라오고 고등어도 잡으신 것 같네요. 자, 숭어 잡으신 분과 고등어, 숭어가 떨어졌나요? 자, 여기 분 어디? 아, 여기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잡으셨나? 금방 보았는데. 자, 숭어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. 떨어진 모양입니다. 자, 저쪽으로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학꿍치는 학꿍치는 열심히 지금도 잘 나오고 있고요. 오전에 학꿍치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숭어 훌치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가끔씩 학꿍치 낚아 올리시면 그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까는 이쪽에서 숭어가 튀었습니다. 아, 여기 사장님 뭘 잡아 올리시는데 고등어,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. 아, 고등어가 아니네. 반짝반짝하네. 뭐지? 전어인가? 네, 전어 같습니다. 예, 전어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자, 숭어 훌치기 낚시하는 곳까지 이동을 했습니다. 숭어가 지나가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기가 지나가고 있답니다. 캐스팅 했습니다. 자, 지나간 모양입니다. 아, 고기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또 캐스팅 했습니다. 아, 지나간 모양입니다. 예, 다시 던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는 루어댁끼리 낚시가 걸렸네요. 아, 이번 타임엔 틀린 것 같습니다. 아, 저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네요.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막 뛰어가셨습니다. 히트. 아, 못 걸었습니다.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쁩니다, 바빠. 자, 숭어 훌치기가 가장 스릴이 있습니다. 아, 저쪽에 치면 잘못하면 걸립니다. 물어도 걸립니다. 아, 고기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. 히트! 걸었나요? 아, 걸은 것 같습니다. 예, 걸었습니다. 빠졌어요? 빠진 것 같습니다.
폭이 쫓아서 뺑글뺑글 돌아가고 있습니다. 예, 저 안쪽으로 들어간 모양입니다. 내 앞으로 간 모양입니다. 틀린 것 같습니다. 이번 타임은 자 날씨가 어두워서요 숭어가 잘 안 보이네요. 그래서 잡아놓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예. 배가 형 거 아니야? 아 이게 아니다. 잡는데 자 숭어를 잡아놓은 걸 예, 두 마리 잡으신 분, 아 세 마리 잡으신 분 사이즈 좋습니다. 와 엄청 큽니다. 한 놈은 와 저거 뭐야 한 손으로 못 잡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커서 한 손으로 못 잡을 것 같아요. 엄청 큽니다 이놈은. 야 놓칠 뻔했습니다. 힘 대단히 좋네요. 네 힘 있어요. 네. 자 여기 사장님은 네 여기 드리고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. 다른 분이 잡아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요? 오늘은 예, 많이 안 지나갔네요. 많이 안 지나갔어도 자 아, 크기가 상당합니다. 자 아이고 아이고 크기가 상당합니다. 이게 한 손으로 예, 잡고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한 손으로 예, 영상을 촬영하면서 오가니까 하기가 힘드네요. 알았어 알았어 넣어줄게. 자, 한 분은 바쁘셔서 가시는 것 같고요. 또, 예, 벌치기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 마리 걸었습니다. 자, 그 옆에도, 예, 히트, 예, 아, 빠졌습니다. 아, 아깝네요. 자, 한 마리 걸어갖고, 저리 어디로 가시나? 망이 저쪽에 있나? 아, 예. 걸어갖고, 예, 저쪽으로 가시네요. 다른 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눔 하시는 것 같아요. 축하드립니다. 예, 큰 놈으로 한 마리 잡으셨네요. 안녕하세요. 자, 다행히 날씨가 어두워서요. 중어가 잘 안 보입니다. 그래서 낚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한 마리 낚으셨습니다. 자 여기 형님이 손님이 오셨다고 일찍 철수를 하십니다. 자 저도 예, 한번 보여드리고 예, 아 사이즈 좋습니다. 둘, 넷, 네 마리입니다. 예, 네 마리. 어이. 이 아가미에서 소리 나는 거 좀 보십시오. 내가 소리를 내고 있네요. 자, 이렇게 숭어 낚시를 하다가 저기 학꽁치를 가끔씩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예, 학꽁치 낚시가 안 되네요. 자 오늘은 예, 숭어가 많이 안 지나갔습니다. 오전에 좀 지나갔고요. 오후에는 잘 안 지나가네요.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